원래 처음으로 내린 눈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하얗게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야기는 참 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동정녀 탄생,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 아이 눈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기적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사람 편에서 이 상황 속에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 사람 눈에는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라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태어났다고 했을 때 나다니엘이 한 말이 있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 이름 모를 나사렛 한 총동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한 이름 모를 여인, 그가 마리아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Oh favored one. NIV 성경에서는 You are highly favored. 너는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favor를 얻은 사람, 성경의 favor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은총을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평소의 삶을 잘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촌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한 여인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 참 경건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여인, 그가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천사의 인사를 받는 사람치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있죠.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천사가 무슨 말 하고 있죠?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마리아를 안심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랄만한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찾아온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 천사의 메시지는 더욱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인 그에게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놀라움을 넘어서 정말 기절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라. 성경에서 신약에 처음으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수태의 고지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신 겁니다. 성탄의 소식,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러나 이 성탄의 소식이 죽음처럼 고통스럽게 여겨진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 되는 그 아픔, 죽음의 땅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생명 탄생이 아니라 아들 죽임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성탄이 주었던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 하지만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될 그 상황이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유대 당시의 관습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특히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돌에 맞아서 죽을 위험에 있었던 것이 당시의 관습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찬송을 부르지만 그러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성탄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생명의 감격의 소식이지만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한 소녀는 고통스러운 고민 속에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아픔의 소식인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말입니다. 이를 역사 이래로 남성 없이 여성 홀로 아이를 낳는 일은 이전의 이후에도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마리아가 상식이 없는 여자도 이성이 마비된 이런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수태 고지를 다루는 많은 명화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몬의 마르티니가 그린 특별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림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특별한 것이 나타나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의 날개 그리고 망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당연히 내려앉으면 날개를 밑으로 내려앉도록 해야 되는데 망토도 밑으로 차분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날개를 아직 접기도 전에 망토가 아직까지 바람이 마치 펄럭이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너무나 기쁘게 다가와서 채숨도 고르지 못한 채 여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천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천사의 입에서 마리아의 눈까지 있는 글자는 좀 희미하지만 저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마리아 평안하라, 네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하나의 참 의미 있는 그림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천사의 말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옷깃을 여미지만 그러나 얼굴을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인의 모습,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가운데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눈을 마주하고 귀를 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그의 차분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화가가 그 중세 그림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천사의 모습과 마리아의 신앙을 참 잘 보여주는 한편의 그림입니다. 마리아의 놀라움, 왜 하나님이라고 천사라고 모르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영원한 죽음으로 흐드리고 있었던 인류에게 이제는 생명의 빛이 임했다라는 광명의 소식이에요. 죽음의 커튼이 끝이 나고 이제는 생명의 새싹이 타기 시작했다라는 감격적인 소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명의 감격적인 소식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예라고 쉽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 일어났어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에 정혼한 여인의 나이는 10대 중반 정도 될 때였습니다. 그때도 다 조혼의 시기였기 때문에 정혼하고 약혼하고 1년이 지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1년 사이에도 혹시 정혼했던 남자아이가 죽게 되면 이 여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마치 과부처럼 여겨졌던 그만큼 무게감이 있었던 것이 정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낳게 되면 당연히 당시에 사회법에서는 사형에 처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꿈 많은 소녀의 인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 사회 아닙니까? 온 가족도 매장되는 일이고 아무리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한다고 일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테고 요셉의 가정까지도 파괴될 이 상황,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천사가 하는 말이 뭐죠? 당연히 천사도 이 아픔을 알고 있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천사의 말이 맞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천사도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사가랴 엘리사벳 늙음하게 아이를 못 낳는 제사장 가정이었습니다. 늙음하게 아들을 못 낳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늙음하게 아들을 낳는다고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부부가 아니라 혼자 처녀의 몸입니다.
천사의 이 말씀, 어쩌든지 마리아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려고 하는 천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천사가 아이를 낳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처음에 그들이 말씀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했죠.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가 누굽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100세에도 아들을 낳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고백을 기억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런 거예요. 사가랴가 믿음이 없었어가 아니라 상황을 보면 전혀 불가능했던 상황, 아브라함도 사가랴도 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사가랴에게 기적이 일어났죠. 아이가 태어났고 이미 자란 지가 이제는 이미 6개월이 된, 아이를 가진 지가 6개월이 된 겁니다. 천사가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이 다 따라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탄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믿겨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신 사건,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일들,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일들, 그 사건 하나하나를 두고 그 이슈를 가지고 믿으려고 애를 쓴다면 여러분 평생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신뢰를 하는 겁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한 구절 아닙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 종이라는 이 단어 한마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마디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똑같이 보여주는 그 한마디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때는 질문이 아니라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인 겁니다. 마리아에게 순종이라는 것, 찬란한 미래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죠. 순종이 낳는 결과, 어쩌면 죽음으로 치달을 수도 모르는 이 엄청난 순종 속에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다 살아본 늙음하게 노년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 꿈 많은 한참 살아내야 될 그 10대 소녀가 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아들을 보내신 것, 그러나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고통스럽게 흘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가슴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한 여인의 목숨을 건 결단이,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리그 워런 목사님의 사모님 케이 워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위험한 순종, Dangerous Surrender. 이 책에 나오는 참 의미 있는 글귀가 하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예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위험한 순종이다. 위험한 순종, 하나님께 당신이 나의 주인이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예스라고 하는 순간 일어나는 일은 위험한 순종이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죽음의 풀무불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니엘, 그를 기다린 것은 입을 벌린 사자 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주님이라고 외치며 달려갔던 스데반을 기다렸던 것은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죽음의 돌
모듬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건 순종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스라고 하면서 달려갔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약속한 내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용을 듣고는 누가 순종할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자식을 바치라고 바쳤어도 안 되고 들었어도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묵묵하게 고통의 불면의 밤을 지나서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 내용이 아니에요. 이슈를 따져보고 내일을 따져보고 미래를 따져보고 평생 순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믿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라면 내 상황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마침표 찍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그냥 그분 믿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죠. 이 나귀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이 부탁하십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를 풀어오라. 왜 나귀를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나귀를 풀 때 주인이 묻습니다. 왜 나귀를 푸느냐?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조금의 고민도 없이 나귀를 풀어주는 이런 모를 주인.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이야기할 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또 있을까요? 눈으로 보지도 않고 한마디 질문 없이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철저한 순종이 나오지 않는 이유, 상황 따져보고 물어보고 미래를 생각해보고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분 앞에 나는 정말 종이 맞는가? 거기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위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다 은혜이지만 참 생명을 건 한 여인의 그 고통스러운 순종이 오늘날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주가 지나면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성탄 캐롤을 부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고르면서 보내고 있어요.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참 기쁨의 감격의 소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참 아픈 일이었습니다. 꿈 많은 한 10대 소녀에게는 고통스러운 순종의 결과였어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을 건 순종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전부라고 믿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믿고 있는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참으로 이 순종이 오늘까지 만들어낸 역사였습니다. 위험한 순종,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그들의 삶을 드림으로 오늘까지 역사가 내려왔던 기독교 역사요,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가 전라도 영광에 가면 염산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6.25 전쟁 발발하고 인민군들이 퇴각할 때 그 남아있던 인민군들이 교회를 들이닥쳤습니다. 염산 교회 지금 또 이대로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예요. 거기에서 77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교인의 3분지 1인 77명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바로 옆이 바닷가예요. 그곳에서 목에다가 돌을 새끼줄로 메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바닷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들이 바닷가로 떨어지면서 했던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 중에 들어 밧줄이 물에 들어가서 미끄러져서 돌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들이 했던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 김방호 담임 목사님, 허상 전도사님, 노병기 집사 집안에 22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순간 순교를 당한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순교자의 그 위험한 순교,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교자들이 피를 뿌린 것, 그 위에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총신대학원에 가면 그 바로 옆에 가면 한국 100주년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많은 사람들, 순교자들의 이름과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전면에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토마스 순교자의 그림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면 많은 순교사님들의 얼굴이 하나하나씩 사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한국의 순교사들, 그 다음에 한국 땅에 오셨던 외국의 순교사님들의 순교자들, 마지막까지 보다 보면 마지막에 특별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아무런 사진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거울이 있는 사진틀입니다. 그 앞에 비쳐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당신이 순교자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위험한 순종, 생명을 걸었던 순종 때문에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오늘까지 왔고 한국계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묻은 복음, 그 순교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을 하게 되었어요. 마리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죽음에 순종을 했고 그 긴 세월 사모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긴 세월 광야를 헤쳐서 동방박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성탄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한번 깊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성탄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아픔에 눈물을 흘리셔야 했던 아버지, 그 주님을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고통의 죽음에 위험한 순종을 했던 하나님의 여인 마리아, 우리가 성탄의 캐롤을 부르지만 그 즐거운 노래 속에 숨어있는,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픔, 그 순종의 눈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결단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소식,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각가지 선물을 준비하면서 정말 전해줘야 될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은 드려야 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쁜 선물뿐만 아니라 정말 선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의 주님을 꼭 전해보세요. 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눈물을 흘린 하나님이 계신단다. 생명을 건 순종의 여인이 있었단다. 우리는 기쁘게 성탄을 맞이하지만 성탄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이 길이란다. 오늘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생명을 걸었던 마리아의 순종,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었다 하셨죠. 그분은 하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비참한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겟세마네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나를 맡깁니다.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올라가신 곳이 골고다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을 버리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생명의 강물이 우리까지 흘러 넘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위험한 순종에 그 놀라운 바람들이 불고 불어서 그 강물이 흐르고 흘렀어 오늘날 기독교라는 생명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주셨어요. 그 주님 앞 우리가 이 성탄에 다시 한번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주여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 결단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내가 가고 사는 것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함으로 당신의 말씀대로 주님 내 자신을 맡깁니다. 있으니, 오 주님을 이끄소서. 또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시요. 이 땅에 오신 날
이 성탄의 그 감격스러운 소식 뒤에 하나님의 아픈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 성탄에 오기까지 고통스러웠던 생명을 걸었던 위험한 순종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성탄의 선물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선물이 바로 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내야 될 믿음의 유산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탄의 감격, 예수님을 선물로 남기게 하시고 세상 열방 땅 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 성탄의 복음이 펼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구슬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다시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탄이라고 즐겁게 소리치며 노래하며 선물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위험한 순종을 냈던 한 여인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전해야 될 최고의 선물, 반드시 한 번은 만나야 될 그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이 선물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서 한 번은 만나야 될 그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아프리카 끝까지, 저 유럽 끝까지,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아시아, 남미, 북미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당신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성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나누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일생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